그의 시간은 31일에 멈춰있다. 아, 내가 유튜브에다가 커뮤니티 글 썼는데 댓글에 씨발 다 뭐 알아요밖에 안 써있어 댓글에. 뭔 커뮤니티 글 올렸는데 안다 박사가 존내와 다 알아.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주 그냥. 저는 사실 개못생기고 못소래 완전 옷도 못입고 여자랑 말도 잘 못해요. 개돼지 존모심. 댓글이 뭔 씨발. 양치기 소년은 마지막에 진심을 얘기했습니다. 똘킹이 잘생겼어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하는 말씀은 다 이해했어. 뭐 알아요 알아요. 모두가 아는 사실. 모두가 아는 사실이네요. 단 하나 다 몰랐다 이거지. 그러니까 만우절이잖아. 즉 내가 한 말에 부정하는 거를 긍정하는 것이 부정이니까 곧 오늘은 만우절이니까 인정하는다 이거 아니야? 날 인정하고 있어.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지. 우야호. 3월 32일 뭐야. 똘킹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. 만우절은 거짓말하는 날이지. 너무로 새끼야. 만우절. 만우절이니까 농담 한번 해봤어요. 그냥 개쌍욕 박은 다음 만우절 해야겠다. 약간 좀 띠껍다 싶으면 그냥 개쌍욕 처박은 다음에 만우절 라고 할 뻔이랑 뭐가 다르냐고? 오늘은 합법이야. 오늘은 그래도 되는 날이야. 평소에 거짓말 자주 하시더니 이때만 진짜로 말하는 수준. 아 뭐래 만우절 몰라? 딱 봐도 드립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밖에 없잖아. 다들 모두에게 웃음을 한번 안겨줬는데. 하하하. 똘킹님 또 재치 있으시게 정말 웃음 보따리라니까. 아주 휴머러스해. 하하하하 하고 웃음 보따리 한번 내가 안겨줬는데. 만우절? 뭐 만우절 만우절이야. 그냥 처음 맞는 거지 그냥. 만우절. 똘킹 왕국 정모. 아 이거 올리면 안 돼요. 아 초상권. 아 이거 얼굴 이거 자꾸 나오면 안 돼요. 저희 왕국 정모하는 거 시청자분들 얼굴이랑 제 얼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. 돌킹님은 모쏠인가 주제로 토르다 싸움이 나버렸군요. 부끄럽네요. 가벼운 간식과 함께 소통 중인 똘붕이들. 당구 내기 중인 똘붕이들. 아하. 아 즐겁게 노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내가 그 신신당부를 했건만. 아이씨. 아 호호! 오호! 야! 오호 야 저분들 얼굴이 나왔는데. 오호!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무슨 짤이야 도대체. 이 풍선까지 장식하고 놓고 이거 풍선까지 기쁘게 장식하고 무슨 일이지 도대체? 와... 똘킹이 정말 싫어요. 진짜 못생겼고 여자도 별로 없고 인기도 없는 아싸하시네요. 응 너도. 여자들이 환장한다는 남자 곰상. 나 곰상 존나 싫어하는데 이것도 좋아함. 곰상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임. 피부 검었고 살만 찐 게 곰상이 아님. 저게 찐님. 난 몰랐는데 씨름 좋아하네. 어 잘생겼네. 어 근데 좋아할 것 같아. 만약에 반대 성별에서도 나도 좋았을 것 같아. 이런 영상이었으면 나도 6시간짜리 볼 수 있을 것 같아.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게 된 학생. 아, 왜 그래. 어이 어떻게 된 거야. 어깨 넓혀서 여친 만들겠다는 꿈은 났나요. 어 엣. 아 근데 너무 열심히 보는 거 아니냐 씨바야. 너무 대놓고 열심히 보는 거 아니냐. 민폐 아니냐고요. 아 또 몰라요. 이게 시선을 즐기고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뒤에서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 현란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시선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봐라 나의 현란한 컨트롤을. 난다 저 아래 스게장 하면서 이제 뒤에서 저러고 있으면 흣 남대면 아닌다. 모르지 그거야. 똘킹님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뭘 축하야 축하는. 밝아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. 뭐 축하? 엿 드세요 엿. 만우절. 만우절. 진짠데 초딩 때도 이 패턴이었어. 불아치지마. 믿을만한 거짓말을 치든가. 뭐 생일이래. 만우절 이제 3시간 남았는데 기껏 생각한 게 생일이냐? 아유 상상력이 부족하구만 상상력이. 서럽다. 아니 만우 이제 두세 시간 남았는데 하루 종일 고민한 게 겨우 생일이야? 야 1년은 준비해야겠다 너 이제. 어? 내년엔 좀 더 신박한 걸로 가져와. 여지껏 일하다가 왔는데. 불아치지마. 아 존나 웃기네. 어떻게 사람 생일이 만우절. 말이 되냐 그지? 아 생각 우리 엄마도 오늘 생일이야. 불아 좀 치지마 진짜. 하 나 정말. 야 만우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. 난 당직인데. 불아 치지마. 와 소리치때마다 1,000원씩 들어오면. 농담이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? 진짜 감사합니다. 민증 까드리고 싶네 진짜임. 어 아, 처음 많이 받았다 이제. 휴. 아 배불러 이제. 아까 처음에 축하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 아니야 그지?
아, 또 유출했네. 아, 이게 계속 유출했나니까 이게. 잘생기셨을 것 같은 똘킹님 안녕하세요. 아, 또 농담하시네 또. 잘생기셨을 것 같은 아니잖아요. 아, 또 농담하시네 참. 만우절. 그래요, 만우절. 오늘 백성분들과 즐거웠습니다. 아,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. 저는 못생겼습니다. 알어. 그래서 내가 아까 글 쓴 거에 댓글이 알아요였구나? 알아요였구나? 아, 자동으로 나오네 이게. 아까 내 글 쓴 거에 댓글 다 알아요, 알아요밖에 없었는데. 아, 이게 반사 행동이구나. 아, 이때 당구 재밌었는데. 아, 이거 포켓볼 재밌었는데 이때. 아, 다음부터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. 민망해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. 마세이 오디시던데. 포켓볼 마세이. 재미없는 색깔 좀 안 하셨으면. 만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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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톨킹님 만우절 몰라요? 거짓말한 날이에요. 진실을 말한 날이 아니에요. 아우 진짜. 아, 다시 거짓말해주세요. 32일이다. 믿어요? 알아요. 이 알아요가 약간 좀 그건가 봐. 그 반사신경인 것 같아. 그냥 바로 나와. 다들 알아요가 나와. 신기하게. 아, 신경들. 만우절. 저 패고 싶네 진짜. 만우절. 진짜 1렬로 세워놓고 바다 존나 때리고 싶네. 만우절. 어, 특히 이 새끼. 아, 일단 이 새끼 두 대 때리고 싶다. 만우절. 아유. 나 이 새끼 이름도 몰라. 이 이름 뭐예요? 나 애가 키우는 그 사슴 이름도 아는데. 스벤이. 스벤이 그 사슴 이름이야. 한스야 얘 이름이? 처음 듣지 왜? 돌쇠. 크리스토퍼라고? 한스 아님? 한스는 악역 아닌가? 씨발 아무도 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네. 크리스토퍼 아닌 것 같은데 존나 낯선데? 아니야, 스벤은 그 콧구멍 존나 큰 그 순록이야, 순록. 이 새끼 이름은 진짜 모르겠어. 기억이 안 나. 크리스피? 바삭 갈 것 같은 친구네. 한스 아니라고. 아, 한스는 그 왕인가? 그 이 새끼 누구냐고. 지금 보니 이름이 십자네. 이걸 누가 기억해? 이름이 열 글자라고? 크리스포 크리스 뭐 크리스토퍼? 내가 아는 크리스토퍼는 논란밖에 없는데. 술롱 땅가리. 근데 존나 웃긴 게 시청자들 다 한스 아님? 한스 한스 막 이러고 있어. 존나 웃기네. 비오르그먼 나는데요. 비오르그먼은 뭐야? 그건 영화에 나오지도 않잖아요. 근데 인피니트 멤버. 아, 키키 오늘은 만우절. 장난인 줄 알았네. 만우절에도 저게 만우절에도 저런 게 오는구나. 우편함에 이런 게 꽂혀 있더라고요. 장난이 심하네요, 그죠? 아, 고생 많으십니다. 씨발. 아주 종류가 다양하네. 카톡, 문자, 편지. 오늘 롤하다가 두노돌 시전했습니다. 롤하는 도중 미드 칼날비 렉사이가 보이길래 오늘 영상이 생각나서 바로 두노돌 시전했습니다. 뭔 렉사르야. 렉사이. 나 렉사이 전판이 캐리했는데 이번 판은 그럼 저 존나 못했나 보네. 저판 아쉽게 졌습니다. 아, 그래도 이분 착하신 분이네요. 보통 이런 일 있으면은 바로 유튜브 댓글에 똘킹 씨 아, 니 때문에 우리 팀 미드 렉사이에서 쳐 졌다 개야 이딴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댓글이 자주 달려. 걔가 못한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. 그 새끼가 못한 건데. 아, 다 봤네. 왕국 끝. 아, 그러면은 방종하겠습니다. 수고.